은어, 성인은 인생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이라 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잘못이란 내 잘못을 모르는 잘못이라 했습니다. 사랑 또한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 했던가요?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고마워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길이다.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이다. 욕심을 좀 더 멀리서 남의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떠난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잘한 것만 보여서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좋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좋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서 기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입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산 너머 흘러가는 흰구름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만들고 천국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 좋습니다. 빈 마음을 만들며 더 많은 점을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빈 마음을 여백으로 채우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아니 될 가치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잘못과 어떤 고난과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느 선생님의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늙어보면 알게 되는 의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어서는 체력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나 늙어서는 건강이 있어야 살기가 편안하다. 젊어서는 체력을 사느라고 건강을 해치고 늙어서는 체력을 허물어 건강을 지키려 한다. 재산이 많을수록 죽는 것이 더 억울하고 인물이 좋을수록 늙는 것이 더 억울하다. 재산이 많다 해도 죽으며 가져갈 방도는 없고 인물이 좋다 해도 죽어서 안 썩을 도리는 없다. 노인학 교수도 자기 늙음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호스피스 간병인도 제 죽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옆에 미인이 앉으면 노인이라도 좋아하나 옆에 노인이 앉으면 미인일수록 싫어한다. 아파 보아야 건강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늙어 보아야 시간의 가치를 알 수 있다. 권력이 너무 커서 철창 신세가 되기도 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 쪽박 신세가 되기도 한다. 육신이 약하면 하찮은 병군마저 달려들고 입지가 약하면 하찮은 인간마저 덤벼든다. 세도가 등등할 때는 사돈의 팔촌도 다 모이지만 쇠락한 날이 오면 측근에 모였던 형제마저 떠나간다. 지나가버린 세월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나
다가오는 세월을 관리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 늙은이는 남은 시간을 황금같이 여기지만 젊은이는 남은 시간을 강변을 돌같이 여긴다. 개방적이던 사람도 늙으면 폐쇄적이기 쉽고 진보적인 사람도 늙으면 보수적이기 쉽다. 거창한 무대일지라도 자기 출연 시간은 얼마 안 되고 훌륭한 무대일수록 관람 시간은 짧게 생각되게 마련이다.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 있는 것을 두려워하나 자식이 많은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한다. 자식 없는 노인은 노후가 쓸쓸하기 쉬우나 자식 많은 노인은 노후가 심란하기 쉽다. 못 배우고 못난 자식도 효도하는 이가 많고 잘 배우고 잘난 자식도 분류하는 자가 많다. 있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 관심이 모여들지만 없는 부모가 병들면 자식들 걱정만 모이게 된다. 세월이 촉박한 매미는 시력부터 우러대고 여생이 촉박한 노인은 저녁부터 심란하다. 제철이 끝나가는 매미 울음소리는 처량하게 들리고 앞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의 웃음소리는 그마저 서글프다. 육신이 피곤하면 쉴 자리부터 찾기 쉽고 인생살이 고단하면 설 자리도 찾기 어렵다. 출세 영달에 집착하면 상실감에 빠지기 쉽고 축제 부귀에 골몰하면 허무감이 빠지기 쉽다. 악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태연하지만 선한 사람은 작은 죄라도 지을까 걱정한다. 이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모른다 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의 어느 중년 부인이 날이 저물어 밥을 지으려 하는데 부엌에 불씨가 없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서 불씨를 얻기 위해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다. 십리길을 헐레벌떡 온 그에게 이웃 사람이 불씨를 주면서 한심하다는 듯 한마디. 아니 이 사람아, 들고 있는 등불을 들고 어찌 이리 먼 길을 달려왔는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런 정신이 번쩍 내리에 망치로 한방 얻어맞은 듯, 내가 왜 등불을 들고 이 먼 길까지 고생을 해가면서 불씨를 구하려 왔지? 슬쩍 내 몸을 꼬집어 본다. 분명 꿈결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 또한 결코 이런 범주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씨를 구하는 사람처럼 나 자신도 등불을 들고서 불을 찾고 있는 실수를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기쁨 속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나 않은지요. 혹시 나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행복을 알지 못하고 멀리서 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나 않은지 뒤돌아 볼 일입니다. 다음은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아니 될 가치는 무엇일까? 묵상을 위한 좋은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고 당시 38세 된 타이타닉호의 2등 항해사 찰스 해리틀럿이는 구조된 승객을 책임지기 위해 선원 중 유일하게 구조된 승무원이 구조일기입니다. 프랑스 상인 와트열 씨는 두 아이를 보트에 탄 여인들에게 부탁하고 배위에 남아 아이들과 작별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게 구조되었고 세계 각지 신문사들이 어머니를 찾을 수 있도록 연달아 사진을 실어주어 어머니와는 재회할 수 있었지만 배에 남겨진 아버지는 다시 볼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리더 파서 씨는 남편을 꼭 껴안고 혼자 살아 남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주먹으로 그녀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보트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가 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생존자 모임에서 스미스 부인은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한 녀석을 해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제두 아이가 구명보트에 오르자 만석이 돼서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분이 일어나서 저를 구명보트로 끌어당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 대단한 녀석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이름 없는 어머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엉망장자 아스테드, 저명신문과 햄스테드, 육군 소령 바트, 저명 엔지니어 루어부 등 사회의 저명 인사가 많았지만 이들 모두 곁에 있던 가난한 농촌 부녀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주요 승무원 50여 명 중 구조를 책임졌던 2등 항해사 레이 틀러의 전부 자리를 양보하고 배와 함께 색을 마감했습니다. 새벽 2시 각자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일본 연산사 존 필립스 씨는 여전히 전산실에 앉아 마지막 순간까지 SOS를 입력하며 자신의 보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삶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 모두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외도 있었습니다. 일본 철도원 차장인 호서 노텍스토 씨는 여장을 한 채 여성과 어린이들로 채워진 10번 구명보트에 올랐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모든 일본 신문사와 여론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그는 10년 뒤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찬 삶을 마감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를 기리는 자리에서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은 희생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규칙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언싱크터블의 저자 다니엘 알라 버틀러는 약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삶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치고 혼자 남겨져 돈과 유산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혹은 삶의 어떤 고난과 마주친다 해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분들의 희생 정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목숨을 던지는 고귀한 결단을 내리게 하였을까요? 사랑, 희생, 배려, 품격, 명예, 아니면 인간적인 성품. 매일 만사에 허덕이는 우리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지금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안될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은어 선생님의 마음 비우는 삶이란 제목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음 비우기 전에 몰랐던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을 비우고 이제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 마음을 비운 만큼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까? 욕심이 생겨나고 무엇이든 갖고 싶은 생각으로 넘쳐나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고 빈 몸이 되고 보니
세상을 바로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빈몸이 되기 전에 허울 좋은 가식 덩어리가 가득 차서 넘쳐 흘러 내리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전에는 세상 사람 모두를 불신하고 믿지 않았는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음 비우고 이제야 알고 보니 이렇게 쉬운 걸 예전에 몰랐습니다. 가질 것과 버릴 것을 알게 되니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보이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서 놓아서는 안 될 가치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잘못을 찾아보고 젊어도 보았고 늙어도 본 노년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마음을 비우는 삶을 묵상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바쁜 사람에게는 나쁜 버릇을 가질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늙을 시간이 없다라고 한 앙드레 모로와의 명언을 묵상합시다.